자, 첫 번째는 원소교와 우리집합교 상품에 대해서 배우자. 이제 일단 요 기호는 오른쪽은 뭐야? 집합이지? 맞아요? 여기는 100% 모여야 돼. 여기는 왼쪽에 있는 건 무조건 원소 취급한다. 뭐 취급하라고? 저 왼쪽에 있는 새끼는 무조건 원소 취급이야. 어떻게 써있어도 원소 취급이야. 알겠지? 통으로 원소 취급한다.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요 표시는 오른쪽은 집합이지? 오른쪽은 집합. 여기는 집합 취급이야. 무슨 취급이라고? 저 새끼는 집합 취급이야. 알겠지? 여기 오는 거는 통으로 집합 취급해야 되고 요 안에 있는 새끼가 원소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저 안에 있는 새끼가 원소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네. 봐봐. 자, 집합에 있는 공집합 1 이렇게 써있어 하나. 알겠죠? 자, 그랬을 때 공집합은 A집합의 원소 참여거짓이야. 얘는 무조건 뭐하라고? 원소 취급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 새끼가 또 원소를 갖고 있으면 참이지? 네. 맞죠? 네. 이해돼요? 자, 이 새끼는 A의 부분집합이야. 참여거짓이야. 참이지? 왜 그래? 이 새끼는 뭐 취급하라고? 집합 취급하라고. 그러면 이 새끼만 원소가 되는 거지? 이 원소가 A한테 있나 확인했더니 여기 있네? 인정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짜란짜란. 자, 이렇게 돼 있어. 참여거짓이야. 참이야? 이 새끼 무슨 취급하라고? 이 새끼 무슨 취급? 집합. 집합 취급하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 새끼가 원소가 되는 거지? 네. 이 원소 A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게 들어가 있네? 네. 인정해야 하네요? 네. 인정하죠? 자. 참여하고 있으시야. 이 새끼 뭐 취급하라고 그대로? 원소 취급하라고 이 모양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이거?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표시는 우측은 다 집합이야. 이 왼쪽은 통으로 원소 취급하고 이 새끼는 집합 취급하기 때문에 집합을 제외하고 이 안에 있는 새끼만 원소 취급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 원소가 이 집합에 들어있으면 참인 거고, 맞죠? 이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으면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단다. 이해되냐? 자, 다음 두 번째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부분집합. 야,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야? 정의. 정의. 누가 해볼래? 현수. 부분집합의 정의. 자, 민진이. 누구 안 왔냐, 근데? 다 왔어요? 부분집합의 정의. 민진아, 모으게. 까먹었어. 수민이. 자, X가 A의 원소일 때, 그 X가 뭐의 원소이면 B의 원소. 그랬을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쓴다. 알겠지? 저게 내신에 이거 일 때 하고 문제가 시작할 수 있단다. 알겠지? 또는 가족권에 얘를 줄 수가 있어. 알겠어? 그럼 니네가 아, A가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잡아내시면 돼요. 알겠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자, A집합이 1, 2, 3, 4, 5야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얘기해봐.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5승계. 알겠어? 그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봐. 자, 여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바깥은 A 여집합이고 합쳐서 전체 집합 될 거고, 그지? 이 A라는 집합에 이 1이라는 녀석은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에 들어갈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집합? 전체. 틀렸어. A야. 자, 이게 전체 집합이야. 야걸루지. 알겠죠?
그래서 요 1이라는 원소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래도 몇 개? 두 가지가 있네. 맞지? 들어갈 동네가 2라는 녀석도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두 가지가 있지? 3이라는 녀석도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두 가지. 4도 여기 여기 두 가지, 5도 여기 여기 두 가지. 그래서 이게 5승 나오는 거야? 인정해야 해. 인정하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에 5승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 이해 됐지? 이에 5승계.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 있으면 몇 개?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에서 공집합 빼내면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 원소 3개짜리 몇 개? 53. 우리 경우에서 했잖아, 나랑. 맞지? 53 모른다, 손 들어, 빨리. 괜찮으니까. 53 모른다. 괜찮아, 모르는 사람 있잖아. 53, 53. 지은아, 알아? 모르지? 괜찮아, 모르는 거 직접 팔린 거야. 알아. 알아요, 몰라요. 뭘 빨리 얘기해, 바빠 죽겠어. 모르지? 자, 한 번만 더 하자, 얘들아. 자, 여기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대표 두 명 뽑을 거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얘들아? 대표 두 명 뽑을 거야. 그럼 대표 두 자리 만들지. 대표 두 자리 만들죠? 여기 올 수 있는 몇 마리? 몇 마리? 다섯 마리. 여기 올 수 있는 몇 마리? 네 마리. 그치? 근데 여기 A 오고 여기 B 오고 여기 B 오고 여기 A 오고 이런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근데 이 둘은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뭐로 나눠? 2로 나눠야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대표 몇 마리? 3마리 뽑아.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5마리, 4마리, 3마리 인정? 맞지? 그럼 뭐로 나눠야 돼? 지은아, 뭐로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3팩. 알겠어? 3팩이라 그래.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거를 3팩이라 그러는 거야. 3 느낌표.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이거를 5명 중에서 2명 뽑는다 이거야. OC2라고 쓰는 거야. 순서가 없다고. 알겠어? 얘는 OC3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5명 중에 3명 뽑겠다고. 순서가 없어. ABC, ACD 같은 거잖아. 같은 것 때문에 얘로 나눠준 거지. 이해돼? 그래서 OC2 이렇게 되면 계산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두 개 곱해. 그리고 요 새끼 팩토리얼로 남아버리는 거야. 3 팩토리얼이라는 건 3이 1을 의미해. 알겠지? 그 다음에 4 팩토리얼이라는 건 4, 3이 1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여기 5C3인데 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세 개. 5, 4, 3 이렇게 해놓고 요거 팩토리얼로 남아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기계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편해. 하나만 해보자. 자, 10C4래. 뭐라고? 10C4. 계산해봐. 10부터 몇 개? 네 개. 4개. 그리고 뭐로 나눠? 4팩. 4, 3, 1로 나눠버리는데. 여기까지 알겠지? 4, 3, 1. 자, 여기 원소 3개짜리래. 알겠어? 원소 3개짜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섯 개 중에 세 개 뽑기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 선생님, 우리 지금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왜 해요? 가 아니고 쉽게 하자고 알려준 거지. 원소 세 개짜리 여기서 세면 되지? 세면 돼, 몇 개 있는지. 이해돼 안 돼? 실제로 세면 된다고. 그럼 원소 세 개짜리 세봐. 1, 2, 3, 1. 아씨, 너무 많아. 그치? 그럼 생각을 좀 바꿔보면 이런 거 아니야? 원소 3개짜리래. 그럼 3개 뽑고 나면 이쪽에 2개 남잖아. 그럼 2개짜리 세도 되지. 네. 이해돼 안 돼? 네. 그러면 1, 2, 1, 3, 1, 4, 2, 5 맞지? 네. 2, 3, 2, 4, 2, 5 3, 4, 3, 5 셀 수 있다고. 4, 5 10개밖에 안 된다고.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어? 그래서 셀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얘가 빠르니까 알려준 거야. 네. 이해되죠? 저걸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자, 저기서 부분집합 원소의 총합. 부분집합 원소의 총합 어떻게 구해? 1부터 어디까지 더하고 5까지 다 더하고 2에 4승 때려버리는데 나처럼 하면 돼. 너네들도 앞으로 알겠지? 알려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부분집합 몇 개 있어? 토탈 32개 있지. 이해되는데 그럼 그 32개 각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새끼 총합 구하리잖아. 맞지? 그거 갖다가 내가 각 집합마다 총합을 구해서 다 더하는 이런 개념 말고 이 32개의 집합 중에 이름 몇 개 있을까? 라고 생각해 먼저. 알겠어? 32개의 부분 집합 중에 이름 몇 개 있는지, 이는 몇 개 있는지. 이해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32개의 부분 집합에 1이 들어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랑 2가 들어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설명해 안 해줘도 되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다, 여기 있는 원소를 다 더해. 먼저 다 더한 다음에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몇 개냐고.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 그럼 1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면 아까 했잖아 우리. 자, 이게 무슨 집합이야? A집합. 이해돼?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집합 이렇게 있는데 1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네. 그럼 나머지 2, 3, 4, 5만 들어갈 건데 두 군데씩 있는 거지? 네. 그래서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1 제끼고 2에 4승 이렇게 때려버리잖아. 이해되는데 무슨지 알겠어? 그래서 2에 4승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32개의 부분 집합 중에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새끼가 16개 있다고. 이해되는데. 그러니 1만 내가 먼저 싹 뽑아서 더하겠다고. 이해돼? 이해되지? 그럼 2만 또 싹 뽑아서 더하고 5만 싹 뽑아서 더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이해되는데. 알겠지? 그러면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이면 빨리 하고 싶잖아. 이 생각하기 싫지? 그럼 1부터 5까지 그냥 이 원소 다 싹 다 더했는 애가 더해놓고 2에 4 4는 무게 하나 뺀 거야. 이해되는데. 원소가 10개 있었어. 1부터 10까지. 그럼 1부터 10까지 더하고 2에 9승 때려버리면 돼. 이해되는데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 좀 빠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번에는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가 뭐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부분집합에 원소의 총합 구하래. 뭐라고?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 3개짜리. 그럼 머리 좀 써. 머리 좀 써봐. 어떻게 하면 돼? 자, 1부터 어디까지 다 더해? 5까지 다 더해도 똑같아. 5까지. 자,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 몇 개냐고. 원소 3개짜리 중에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 몇 개? 4C. 예. 왜냐면 1이 반드시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몇 개 갖고 오면 돼? 이제 두 개만 갖고 오면 되잖아. 4C. 이해되는데. 그럼 1하고 1이 들어간 원소 3개짜리 부분 집합들이 나오는 거지. 개수가.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집합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야. 자, 지금 전체 집합 하나를 줄게. 1, 2, 3, 4, 5야. 1, 2, 3, 4, 5.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이렇게 되는 AB 쌍을 구하래. 엄청 볼 거야 이런 문제. 알겠지? 집합에 이 쌍의 개수가 몇 개 있냐고. 알겠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집합 AB 쌍의 개수를 구하래. 엄청 볼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엄청 어려워할 거야 니네가. 알겠죠?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하고 어렵게 하는 방법. 알겠지? 두 가지 다 해줄 테니까 봐봐. 일단 어려운 방법은 분류야. 분류. 뭐 한다고? 분류. 그러니까 뭘 분류해? 아니,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U의 부분집합이니까 일단 B를 정하고 그 다음에 A 정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U에서 B가 될 수 있는 걸 먼저 정하자고. 네. 이해되는데. 근데 B를 정할 때 또 막 정하면 안 되지. 네. 막 정하면 안 돼. 놓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을 세워야 돼. 이해되는데. 그지? 그러면 B를 U의 부분집합 B를 B가 이럴 때, B가 요럴 때, B가 저럴 때 나눌 거란 말이야. 그 기준이 뭐가 돼? 생각할 생각 다 해봐. 원소 개수. 그 원소 개수가 제일 좋아. 원소 개수가. B가 원소의 개수가 5개일 때, 4개일 때, 3개일 때, 2개일 때, 1개일 때, 공집합일 때. 이해되는데.
알겠어. 아, 물론 기준은 이것도 가능하다. B가 1을 갖고 있을 때, 1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것도 가능하잖아. 놓친 거 없잖아. 1이 들어있는 새끼랑 1이 들어있지 않은 새끼 나눠서 풀겠다는 거 내가.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러면은 또 나눠야지 그 안에서. 그지? 그래서 개수가 제일 좋아. 그래서 MB가 5일 때, 5일 때, 그 다음에 MB가 뭐일 때? MB가 4일 때, MB가 뭐일 때? 3일 때, MB가 뭐일 때? 2일 때. 요즘 많아 써. 오늘 너무 많이 했어. 씨, 하나 줄게. MB가 4, 3, 2, 1, MB, 0.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죠? 그럼 MB가 4야.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니? 1, 2, 3, 4밖에 없네? 네. 그치? 네. B는 이거야. 그러면 A는 그 새끼 부분집합이니까 그냥 2에 4승 때려버리면 되네. 인정해야 돼. B가 이럴 때 A가 될 수 있는 게 2에 4승 게 있는 거 아니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MB가 3이야. 그럼 B는 뭐 있어 이번에? 아무거나 정해. 1, 2, 3.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때 A가 될 수 있는 거는 2의 3승계에 있는 거 아니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네. 그치? 그런데 MB 원소가 3개짜리는 1, 2, 3만 있는 거 아니잖아. 네. 몇 개 있어? 네. 4개 있지 않아? 네. 이런 것도 또 멍청하게 4, 시, 3 이러는 거 아니다. 네 개 있으니까 4 빠진 거, 4 빠진 거, 2 빠진 거, 1 빠진 거 그냥 세도 4개잖아. 네. 이해 돼? 네. 그래서 곱하기 얼마? B가 될 수 있는 거 곱하기 4.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B가 뭐야? 두 개니까 특정 케이스 만들자고. 1, 2. 그죠? 그때 A가 될 수 있는 건 2의 제곱계 아니야? 네. 맞죠? 그럼 원소 두 개짜리는 몇 개 있어? 4C 2개 있네? 네. 4C는 6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B가 원소 한 개짜리 이번에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2의 1승이지? 이 새끼의 부분집합이니까. 맞아? 네. 그럼 몇 개 있어? 4개 있네. 맞지? 네. 그럼 원소가 0개면 B는 무슨 집합이야? 네. 공집합이야. 그럼 얘는 몇 개 있어? 네. 한 개밖에 없지? 네. 이거 다 더한 게 A의 쌍의 개수야. 이해 되냐 안 되냐? 알겠죠? 저 분류해서 푸는 걸 싫어하면 안 돼. 알겠지? 싫으면 안 돼? 왜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게 니네가 생각이 못하면 이렇게 풀어야지. 이해돼야 안 돼? 알겠지? 이게 해설에서 나오는 방식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비쌍의 개수를 구하려잖아. 하고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뭘 이용한다고? 벤다이어그램. 자, 여기 A 맞아? 여기 B.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돼. 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지금. 네.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또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꽤 크잖아 이 새끼야. 이게 뭐야? 유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알겠냐? 네. B. 자,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이라 하자. 지금 A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기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얘들아. 네. 저 영역에다가 이름 붙여준 거야. 알겠지? 저 영역이 기억이고 B는 기억 니은 영역을 갖고 있는 거지? 전체 집합은 기억 니은 디귿 영역을 갖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원소가 1, 2, 3, 4잖아. 맞지? 여기다가 집어넣어. 아까처럼 부분집합의 개수 만들 때처럼 집어넣어서 풀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집어넣냐면 얘가 들어갈 동네 몇 군데? 세 군데. 얘가 들어갈 동네 몇 군데? 세 군데. 얘가 들어갈 동네 몇 군데? 세 군데. 맞지? 얘가 들어갈 동네 몇 군데? 세 군데. 그래서 답은 3의 4승. 저거 다 더하면 3의 4승이야. 봐봐. 아무렇게나 한번 봐. 배열해보자. 정현아, 1번 어디다 넣고 싶어? 기어. 1번 기어. 2번은? 3번은? 그렇지. 뭐 디귿 했으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4번 어디 넣고 싶어? 디귿도 하나 넣어줘야지 이제. 이렇게 넣었어? 알겠지? 넣은 거지? 그러면 A집합은 뭐가 들어간 뭐야? 여기 지금 1 들어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2, 3 들어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4 들어간 거잖아. 그럼 A집합은 1 맞지? 네. 1은 원수로 갖고 있네. B집합은 1, 2, 3 갖고 있네. 그거 만족시켜? 안 만족시켜? 만족시키지? 진짜 만족시키잖아. 네. 인정해? 그죠? 그럼 이번에는 누가 해볼까? 누가? 5승 해봐. 야, 어, 나는 90파. 니은. 사람이면 다른 거야, 아까랑. 그 다음에 2번. 니은. 그거 잘한다, 3번. 니은. 네. 그렇지, 잘한다, 3번. 니은. 다 니은 해놨어, 알겠어? 네. 그러면 여기 다 뭐 들어가? 여기 1, 2, 3, 4 들어가는 거지? 네. 그죠? 그럼 A는 무슨 집파? 공집파. B는 1, 2, 3, 4. 유도 1, 2, 3, 4.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써먹을 수 있으면 이게 훨씬 편해. 알겠냐? 분류해서 푸는 것보다. 근데 100% 이걸로 다 된다라고 장담 못한다. 네. 알겠지? 어? 네. 저렇게 푸시면 되겠어. 자, 그럼 하나만 더 풀고 문제 좀 풀어보자. 하나만 더 배우고. 자, 이번에는 조건 제시법에 관해서 배울 거야. 무슨 법? 조건 제시법. 3번이지?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쓰는 게 조건 제시법 맞아? X의 조건. 맞냐? 이렇게 집합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조건 제시법이야. 맞지? 그리고 항상, 아, 이 새끼가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야. 알겠죠? 이 조건이 여기에 들어올 때도 있어. 저기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어떻게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어, x x 더하기 2y 나누기 얼마? 3. 아, x는 1, 2 또는 y는 뭐 1, 2, 3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이해되면 돼요. 알겠지? 조건 제시법인데 조건 제시법 중에 특별히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야. 뭘 다룬다고? 부분집합을 원소로 다 갖는 집합. 이거 알겠지? 네. 이 표시를 많이 볼 거야. 옛날에는 파워셋이라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이야. 알겠지? 근데 지금은 이거 해석하면 되거든 그냥. 맞아요. 근데 니네 가우스 X 알지? 가우스 X 이거 알잖아. 이거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야? 없는 내용이야. 알겠지? 그런데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 그래서 문제마다 다 정의해주고 문제 내지? 그것처럼 똑같은 새끼야. 알겠죠? 해석해봐. 해석. 너, 노현우 해석해봐. 저요? 응. 얘가 원소야, 그지? 그지? 근데 그 X는 뭐의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데. 알겠지? 원소로 갔는데, 자, 이 새끼를 내가 PA라고 할게. 파워셋의 약자야, P가. 알겠죠? 내가 PA라고 놓을게. 저 PA 불러봐, 하나. 반드시 원소인 거. A의 부분집합 중에 반드시 원소인 거. A가 뭔지는 몰라, 지금 나는. 반드시 원소인 거. 부분집합인 거, 뭐 있어? 공집합 하나 있네? 인정해야 하네. 맞지? 그 다음에 A, 이렇게 있겠네.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쟤네들은 반드시 원소인 거야. 이해 되냐 안 되냐? 인정해? 인정하죠? 예. 네. 자, 그다음 보세요.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NA가 3이야. NA가 얼마라고? NA가 3. 이건 뭐야? A집합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이거지? 맞냐? 그지? 나 졸려 벌써? 그럼 NA, PA 얘는 몇 개? N, P, A 너 좀 조용히 좀 해. 알았어, 알았어. 몇 개? 왜 여덟 개? 이거 몇 개? 정윤이 이 P, A가 뭐라고? A의 지금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알겠지? 그러니 A의 부분 집합이 2의 몇 승? 3승 개지? 그러니 이 새끼는 A의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원소의 개수야. 아, 부분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라고. 이해돼? 그죠? 그래서 이게 몇 승? NA승. 친절하게 써주겠어. 알겠죠? 그래서 8. 이렇게 되네? 맞죠? 아, 그러면 세 번째. 자,
PA 이 새끼의 부분 집합 개수 구하래. 뭘 구하라고?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라고. 이게 몇 승? 8승 잃어버리면 되네. 인정해? 예. 이 새끼 원소, 이 새끼 원소의 개수가 8개니까 부분 집합은 2에 8승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 4번 동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 참이 아버지시야. P가 저 PA를 의미하는 거야. P의 부분집합 참. 거짓. 참. 이 참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시계 당근 이렇게 돼야지. 그냥 보는 순간 1초도 안 돼서 문제 읽는 순간 당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네. 이해돼? 네. 그러면 공집합은 P의 원소래. 참이 아버지시야. P의 원소네. 참이 아버지시야. 공집합은 피해 원소 참이 아버지시야. 이게 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얘는 무조건 원소 취급하라 그랬지 모양대로. 네. 맞아. 한번 이 새끼 여 안에 들어있냐고. 들어있잖아.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자 참이 아버지시야. 참이 아버지시야. 이건 집합 취급이지? 그럼 이 새끼가 원소 아니야? 네. 이 새끼 이 안에 들어있냐고. 참이지? 네. 뭐 하는 거야? 자, 이제 또 뭐 해볼래? 참이 아버지시야. 이 새끼가 통으로 원소지? 네. 통으로 원소지? 피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지? 맞아? 니네 지금 이거 몇 개 없으니까 이렇지. 여기 원소 내가 만약에 좀만 써놓잖아? 그러면 이제 해골 복잡해져. 알겠어? 그래서 이걸 참고지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파워셋에 대해서 알겠죠? 이 새끼가 이제 원소 찾는 법은 알지? 원소 찾는 법은 알지? 알겠어? 그 원소가 A의 부분집합이면 참인 거야? 이해되는데? 이해했어?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이 원소들은 이 P의 원소들은 다 A의 부분집합들 아니야? 네. 이해되는데 P의 원소들은 다 A의 부분집합들이지? 네. 승민아 졸려? 졸린 것 같은데? A의 부분집합들이잖아. 그러니까 원소가 뭐가? 원소가 P의 부분집합이면 참이라고. 아니 A의 부분집합이면. 알겠어? 원소가 뭐라고? 원소가 A의 부분집합이면 참이야. P에 있나 막 확인하는 것보다 조금 해골이 복잡, 이제 조금 복잡해지면 니네가 원소 딱 뽑아가지고 아 저 새끼가 A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참이라고.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네. 이해됐어요? 아니 여기 있는 원소들은 A의 부분집합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네. 왜? PA가 A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러니 원소가 A의 부분집합들이면 참이라고. 씨. 알겠냐? 네. 나하고 맞아갖고 와. 헷갈려도 이해하지?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스텝 1은 풀어주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관련돼서 풀어주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01번 보세요. 스텝 2에 지금 배운 것만 갖고 푸는 거야? 다 푸는 게 아니라 얘들아. 자, 집합 A가 뭐니? 1하고 2하고 뭐야? 1, 2네. 맞아, 안 맞아? 알겠죠? PA가 뭐가? PA가 X가 A의 부분집합이란다. 맞냐? 옳은 거 찾으래. 자, 공집합은 PA. 맞아? 그 다음에 1, 2가 PA네. PA. 그 다음에 1, 2 PA네. 자, 야, 이봐. 이 새끼 참여해주시야. 뭔지 알지? 이제 P가 지금 보니까 그지?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지? 이게 참이어야 돼. 뭐 하자고? 원소 찾기 하라고. 원소 찾기.
알겠지? 그러면 이 새끼 원두 맞아 안 맞아? 이 새끼 원두잖아 지금. 원두 취급하려면 저 새끼 원두야. 그러니까 이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 맞니 안 맞니? 맞잖아. 맞지? 네. 기억은 참이죠. 맞아요? 네. 자, 이 새끼 원소 이거지 이거. 맞아 안 맞아? 원소 이거잖아. 이거 맞냐? 인정하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누구의 이거 자체로 A의 부분집합일 수 있냐고. 이게 A의 부분집합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요 새끼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일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네. 여기 있잖아. 네. 이 새끼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만들 수 있지? 네. 니는 참이야. 이해되는데? 이해하지?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얘는 이게 원소지? 이게 원소지? 네. 그럼 A의 부분집합 중에 이거 만들어 못 만들어? A의 부분집합. 얘 갖고 이제 부분집합 만들 거야? 안 돼. 원소가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갖고 이 부분집합 만들 수 있어 없어? 이거 두 개 갖고 만들면 되네. 얘도 참이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좀 편리할 거라고. 원소 찾아서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4번 봅시다. 몇 번 보자고? 4번. 자, 유는 뭐는? 유는 1, 2, 3, 4, 5래. 알겠죠? 전체 집합 유는 1, 2, 3, 4, 5고 KU래, KU. KU는 X바. X가 U의 부분집합이야? NX는 2래. NX는 2. 그죠? 그리고 A, B가 저 KU 요 집합의 원소래, 얘들아. 그리고 N의 A컵 B가 얼마? 3이래. 알겠죠? 순서상 AB의 개수 구하래. 집합 AB의 개수 구하래.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집합 AB 순서상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있다고. 하나 뭐야? 분류해서 푸는 방법. 알겠어? 또 하나는 뭐야?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한 방에 풀자고. 알겠지? 벤다이어그램 갖고 안 될 수도 있다. 알겠지? 다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되면 그게 훨씬 빨라. 알겠지? 네. 되면. 자, 보세요. 해석을 하나씩 또 해보자. 네. U는 뭐야? 전체 집합이지? 네. 1부터 5까지 가졌대. 자, KU는 뭐야? KU. 이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데, 그지? 네. 근데 어떤 원소? U의 부분집합. 얘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져. 그지? 그런데 특별히 원소 몇 개짜리만? 두 개짜리만 원소로 갖겠대. 알겠지? KU는 이 새끼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데 원소 개수가 특별히 두 개짜리란다? 네.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K집합에서 원소 두 개 가져온 거지? 원소 두 개 가져와서 합집합했더니 원소 개수가 몇 개래? 세 개래. 알겠냐? 원소 개수가 세 개래. 자, 그럼 첫 번째 분류 어렵게 풀어보자고. 알겠지? 자, 일단 A나 B, 그지? A나 B 둘 중에 하나, 둘 다 이 집합이 원소잖아. 원소 개수 몇 개짜리? 두 개짜리래. 그러니 뭔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부터 해보자. A가 원소 두 개짜리래. 이해되는데? 원소 두 개짜리. 그럼 1, 2 가능해 안 가능해? 1, 2 가능하지? 1, 2가 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때 B는 뭐가 가능해? B는 B도 원소 두 개인데 합집합 한 게 원소 몇 개래? 세 개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교집합이 하나 있으라는 얘기지? 인정해 안 해? 교집합이 있어야 합집합하면 세 개 나오지. 하나 있어야. 이해돼? 그럼 교집합이 뭐인 거? 1인 거 또는 교집합이 뭐인 거? 2인 거. 이게 둘 나눠지겠네. 이해되는데 노가다를 동원하는 거야. 이해되는데? 되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1, 2. 1, 2는 못 오잖아요.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거 3, 4, 5 중에 하나 올 수 있지? 몇 가지 있어 여기? 세 가지 있네. 세 가지. 이해돼야 안 돼요? 여기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 인정해? 그럼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그치? 그건 합쳐서 몇 가지? 여섯 가지. 진정해야 돼. 그럼 A가 1, 2 말고 뭐일 때도? 1, 3일 때도? 1, 4일 때도? 이해돼? 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52가지. 원소 두 개짜리니까. 맞아, 맞아. 인정해? 그래서 52 이렇게 풀면 그래도 얘는 좀 더 간단하네.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그림 갖고 풀어보자. 뭐 갖고 풀어보자고? 그림 갖고 풀어보자고. 자,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문제 읽으면서 여기 한 개 반드시 들어와야지? 이해되는데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원소 몇 개? 51 한 가지 있잖아. 다섯 개 중에 하나 뽑기지? 네. 이해되는데 하나 뽑기지? 네. 그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2가 들어갔다 치자. 네. 그럼 2 죽어. 그럼 1, 3, 4, 5를 가지고 여기 두 군데 넣어주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1, 3, 4, 5 네 개 중에 여기다가 두 개 넣어주면 되지? 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네 개. 맞아 안 맞아? 1, 3, 4, 5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잖아. 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세 개. 알겠지? 네. 내가 이걸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지금 뭐야? 네 개 중에 두 개 뽑아 배열하면 되지? 인정해야 돼. 이 P는 뭔지 알지? 순서가 있는 거. 네 개에서 두 개 뽑아 배열하는 거. 모르겠으면 아까 4 곱하기 3이나 쓰면 돼. 네. 이해했어? 네. 베스트. 이해되냐? 네. 한번 나머지 거 풀어보시고. 자, 10번 보세요. 몇 번 뭐라고? 10번. 자, 집합 A는 1, 2, 3, 4, 5야? 맞냐? 1, 2, 3, 4, 5, 6? 맞냐? 그 다음에 B는 16의 약수를 약수 불러봐, 약수. 1. 2, 4, 8. 이거야, 이거? 맞죠?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얘의 이거 썩을. 아,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쪼그러지질 않아. 고마워. 그래서 준영이밖에 없네. 자, 이 새끼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얘와 서로소래. 네. 서로소가 뭐야, 서로소? 서로소. 서로소. 지섭이. 지랄을 해요. 그는 수에서고, 집합에서. 뭐가 없어, 이 새끼야. 서로. 섭섭하다. A, 교, B가. 그렇죠, 없는 거. 공집합일 때. AB를 서로서로 한다. 알겠죠? 공집합일 때. 그러니 이 새끼의 부분집합 중에서 얘와 서로서야. 맞지? 네. 그러면 1, 2, 4, 8, 16 있으면 안 되네. 그지?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들은 1, 2, 4를 원소로 가지면 안 되죠. 이해돼? 네. 됐죠? 저 새끼의 부분집합 중에서 뭐래 문제가? 원소의 합을 구해라 이거지? 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우리 원소야, 아, 썩을 뭐 하는 거야? 3 더하기 5 더하기 6하고 곱하기 2에 제곱 때리면 되잖아, 그냥. 네. 할 수 있겠어? 네. 3, 5, 6 갖고 부분 집합 만들 거지? 네. 그럼 3만 뽑아서 더하겠다고. 3 반드시 넣는 거 몇 개 있어? 2에 제곱 개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3, 5, 6 더하고 2에 제곱. 한 방에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네. 네. 이해하죠잉? 네. 자, 나머지 것들도 한번 좀 풀어보시고, 자, 이제 또 좀 배워보자. 아이고, 어제 애플이 운동을 했더니. 그 애플 부럽냐? 시댄 것들이 부자부자니까, 씨.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시작.